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이유 없이 업어치기를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학생이 팔을 거세게 잡아끌더니 갑자기 업어치기를 합니다. 지난해 6월 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A군은 팔이 부러지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실탄 아이들 교실에서 끌어내서 엎어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사건 이후 조치들은 피해자 고통 치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개최됐습니다. 가이드라인이죠. 근데 지금은 학교폭력이 두 배, 세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학폭위 결론이 나오는데도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어 피해자와 가족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한 건물이고 한 층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동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겠죠.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. 학교 측이 피해자와 가해자 접촉 금지, 보복 금지 조치 등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는 건 오롯이 피해자의 몫입니다. 그냥 이게 뭐 계속 생각나서 뭐 오른팔도 다칠 것 같고 약먹기 전에 뭐 불면 이런 것도 와서 한시방까지 돼 있고. 어린 나이에 겪는 학교폭력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